네, 이번에는 김국진, 강수지. 나도 그런 시절이 와야 되는데. 궁합이 어때요, 두 분이? 너무 좋지. 아, 그래요? 너무 좋지.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궁합이라는 건 서로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거거든. 어떤 사람이 뭐 제복이 없으면은 여자 쪽에서 제복이 있으면 되는 거고, 또 한쪽에 이제 인복이 없으면 한쪽에서 인복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게 궁합이라고 봐. 찰떡궁합도 있겠지만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궁합인데, 정말 그런 측면에서는 잘 맞아. 가만 봐봐. 지금 행복을 봐봐. 김국진 씨가 뭐 골프도 나가서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프로 막 뭐 MBC의 뭐 고정 프로도 계속 하고 있지만, 남자가 계속 더 활발해지잖아. 활발해져. 이건 뭐냐면 V자가 좋기 때문에 남자가 잘 뛰는 거거든. 근데 여기 대표적으로 그 농구선수 출신 서장훈 씨하고 오정현 아나운서였잖아. 서장훈이 농구선수로 있을 때 결혼을 했단 말이지. 그러다가 살다가 얼마 못 살아서 이혼을 했고, 서장훈이라는 친구는 쭉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 악연이냐 필연이냐 좋은 인연이냐 아니냐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서로 궁합적으로 좋은 인연이 만났을 때는 지금처럼 김국진이라는 사람이나 강수진이라는 사람이나 서로들 윈윈하지만, 아닌 인연들을 만났을 때는 서로 농구계에서 유명한 스타고 아나운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미모나 이런 걸 다 갖춘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헤어지고 나니까 아나운서 출신이었던 그 오정현은 자꾸 침체가 되고, 근데 서장훈이라는 친구는 지금 프로그램을 몇 개 하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서 쭉쭉 승승장구하잖아. 그러니까 아닌 인연들은 헤어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좋은 인연들은 만나면 바로 그게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김국진 씨하고 강수지 씨는 굉장히 롱런할 것이고, 그리고 김국진이라는 사람 인간 자체가 인성이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르고 반듯하다. 그 양반은 아마 남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뭐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나 하다못해 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뭐 PD들이나 방송 관계자들, 그러니까 김국진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좋아하거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일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다가 부인 자리가 제대로 들어와서 받쳐주니까 더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게 난 그런 게 찰떡궁합이라고 봐.